지난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는 일제히 상승 반응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9.9BP, 2년물은 3.7BP 올랐습니다. 2년물은 장중 한때 5%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25% 하락했고 WTI 유가는 0.01%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과 아마존이 1.5% 전후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0.81% 내렸습니다. 반면 애플은 0.25%, 마이크로소프트는 0.92%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경기 소비재와 유틸리티도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